안녕하세요. 옥탑방 거북입니다. 옥탑방에 새로운 아이가 왔는데요. 제가 아주 멀리서 왔어요. 부산에서 온 아이인데, 이 아이는 정말 특이하고, 또 굉장히 귀하고, 한국에도 몇 마리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바로 보여드릴게요. How you love it electric, like you do. Love it, how you love it electric. 자, 이 아이는 바로, 보이시죠? 와, 어이구, 바로 카라멜 알비노 마지나타. 굉장히 이름도 길고 생소한데, 마지나타인 아이인데, 이제 알비노예요, 알비노. 알비노는 멜라닌 색소가 부족한 아이잖아요. 근데 요 친구는 이제 눈도 안 밝았고요. 그리고 뭐 굉장히 뭐 피부도 강하다고 해요. 그리고 색감도 좀 되게 브라운 계통에 예쁘고요. 자, 요 아이 딱 보다가 또 일반적인 마지나타 아이를 준비를 했거든요. 자, 좀 잠깐 비교를 해드릴게요. 자, 일반적인 이렇게 마지나타 아이는 색감도 진하고 까맣죠. 근데 확실히 비교가 되죠. 카라멜 느낌이죠. 굉장히 좀 귀한 느낌이 들고요. 아, 요 아이가 옥탑방을 왜 왔냐면 제가 입양한 게 아니라 요 아이 주인분이 해외로 이제 출장을 가셔가지고 제가 1년 동안 위탁으로 키우게 되었거든요. 사실 조금 부담도 가고 UI에 대해서 조금 특성도 잘 몰라서 조금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좀 1년 동안 잘 키워보기로 했어요. 자, UI가 어디 살면 좋을지 제가 고민을 좀 해본 다음에 좀 세팅하고 UI 뭐밥 먹는 모습까지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 여기 있는 요아이 집은 제 옆에 있는 3차 사육장으로 당분간 지낼 거고요. 겨울이 지나가면은 여기 있는 초대형 사육장, 8자죠. 8자 초강폭 사육장에 지낼 건데, 자, 여기 있는 동해로마는 여름이 되면은 야외 사육장으로 나갈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요아이랑 그리고 마지막 한쌍 있는 아이가 여기서 지낼 예정이에요. 자, 일단은 3차 사육장 세팅하는 법을 간단하게 알려드릴 텐데, 여기 있는 용품을 좀 준비를 해봤거든요. 기본적으로 이 정도만 있으면 되고요. 뭐 추가로 더 필요한 게 있긴 한데, 일단 바닥재는 코코피트랑 황토랑 이렇게 섞어서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으신처도 하나 있으면 좋고, 그리고 먹이 그릇, 편서, 그리고 물 그릇 좀 낮고 넓은 거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스팟은 이 3자면은 100 정도면 괜찮거든요. 뭐 75나 100 쓰면 되고요. 이 100을 준비했고, 그리고 UVB, 네, 상표는 가리고, 이게 좀 가성비가 좋기로 좀 유명한 UVB예요. 그리고 뭐 이렇게 칼슘이나 비타민, 그리고 뽕잎가루나 백류가루, 이것도 먹이에 뿌려주면은 거북이 건강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네. 아, 드디어 3자 사육장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온도는 30도로 맞춰뒀고요. 바닥재는 코코피트랑 황토랑 1대1로 섞었는데 이게 좀 낮죠. 자, 그러면 여기다 코코피트나 황토를 한 봉지만 더 넣으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바닥재도 완성이 됐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먹이 그릇, 물 그릇 이렇게 스파 밑에 저는 놔두거든요. 좀 데워지라고. 자, 그리고 여기 반대쪽 쿨존 쪽에는 은신처 이렇게 놔뒀어요. 이 특허리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뭐 뽕잎가루나 백년초가루, 그리고 제가 요즘에 몰고 있는 지랩이라는 유산균이 있거든요. 이거는 되게 좋은 게 뭐냐면은 이 캡슐로 돼 있어가지고 보관도 좀 용이하고요. 그리고 이거 하나 까가지고 여기다 뿌려주면은 애들 손쉽게 또 먹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전 주인분이 이제 이름을 안 알려주셨거든요. 제가 이제 여쭤볼 수도 있지만 또 1년 동안 옥탑방에서 지낼 거기 때문에 또 새로운 이름을 공모를 해서 여러분이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한분 선정을 해서 저희 지랩
새로 나온 신제품이에요. 요거를 한 통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그리고 좀 추천해 드릴 아이템이 하나 또 있는데요. 요거는 랩티즈에서 나온 전동 분무기인데, 여러분들 그 사육장이 건조했을 때 막 일반 분무기로 막 뿌리잖아요, 수납분무기. 근데 요거는 좋은 게 이렇게 한번 딱 누르면은 자 이렇게 나오다가 손 떼면은 꺼지죠. 근데 이거 두 번을 딱 누르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분사가 돼요. 진짜 편하죠. 여러분들 이거 사시면은 진짜 편해요. 네. 그래서 요거 새로 들어왔다는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다시 돌아가서. 자, 카라멜 알비노 마지나타. 이 아이가 또 건강하게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이걸로 마쳤고요. 댓글로 아까 이름 남겨주시면 제가 한 분 선정을 해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